트로트 가수 한혜진 전 남편 이혼 재혼 남편 5억 사기 징역 8년형을 결별에 합의한 적 없다. 버스스 경제적 압박과 언어적 폭력을 견딜 수 없었다. 갈색 추억을 부른 가수 한혜진이 최근 협의 이혼을 발표한 데 이어 남편 김봉렬 씨가 이혼 발표가 일방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한혜진의 소속사 측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혜진이 남편인 프로복싱 미들급 동양 챔피언 출신인 김봉렬 씨와 지난해 12월 협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때문이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김봉렬 씨는 주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김봉렬 씨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스포츠조선 T뉴스를 만나 사실 우리는 혼인 신고를 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무슨 협의 이혼이냐? 한혜진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갑자기 보도자료를 뿌려 이혼 사실을 알린 것이라며 억울해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0년 5월 13일 인천 송도에서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다. 7년의 연애 생활 끝에 한 결혼으로 두 사람은 인꼬 부부로 불릴 정도였으며 사에서 5차례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부부애를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다.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혼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 만큼 한혜진이 결별을 선언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김봉렬 씨는 17년 동안 사랑했던 사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끝이 났다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협의 이혼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뿌리는 것은 일종의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분을 참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혜진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협의 이혼이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그나마 남편에 대한 마지막 배려 차원이었다. 집을 나온 것은 결혼 뒤 계속된 남편의 사업 자금을 대는 것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며 결혼 이후 남편은 한 번도 생활비를 가져다 준 적이 없었다. 애를 갖지 못한 것도 내가 임신으로 일을 쉬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한혜진은 3년 전부터 이혼을 해달라고 말을 해왔다.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남편의 언어폭력을 견딜 수 없었다. 집을 나온 이후 남편에게 여러 차례 심한 말을 들었다. 관련 문자며 음성 메시지가 증거로 남아있다고 맞섰다. 소속사 관계자 또한 아름답게 마무리 짓기 위해 협의 이혼이라고 발표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면 이는 수정하겠다. 하지만 한혜진 씨가 오죽하면 집을 나왔을지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봉렬 씨는 결별을 완강히 거부하는 입장. 지금껏 살아오며 완벽하지 못한 남편이었다.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와이프에게 심적, 물적으로 고통을 줬던 것을 인정한다.
최근에 사업을 정리한 뒤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라며 아쉬움의 말을 잊지 못한 김봉렬 씨는 한혜진은 아직도 내 아내라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이어 그동안의 아내가 돌아와 주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써야 할 것 같다는 강경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들의 입장 차는 당분간 간극을 좁히기에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혜진은 지난 1985년 KBS 공채 11기 탤런트로 데뷔해 1990년 전영록이 만든 가슴 아픈 말 하지마로 가수로 전향했다. 이후 사랑이 뭐길래, 갈색 추억, 서울의 밤, 너는 내 남자, 정말 진짜로 등 발표하는 앨범마다 인기를 얻으며 여자 트로트를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아왔다.